이코노믹 토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기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또 준비해 오셨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변화를 하나 꼽자면은 경영권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새로운 테마로도 좀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려아연 오늘 시장에서 아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선 고려아연 6% 가깝게 상승세 75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고려아연 측에서는 최회장 측이라고 좀 나눠서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사주 매입을 이제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려아연과 이제 MBK 영풍, MBK 영풍 연대와 기존의 이제 최은범 회장 측 경영 측 사이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연휴 전날에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그 가처분 신청,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달라는 이제 이쪽 그 영풍과 이제 MBK 연합에서 냈던 소송에 대해서 기각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기각이 나오면서 이제 고려아연의 최은범 회장이 한 10시 한 20분쯤 그 기각이 나오자마자 원래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받을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연달아 4개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최은범 회장이 제시했던 자사주 그 공개 매수 기간이 이제 83만 원이기 때문에 83만 원까지 만약에 고려아연의 주가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고 그럼 최은범 회장 측이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83만 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최 씨일가 그리고 장 씨일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지금 가장 부러운 분들은 고려아연의 주주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 붙자마자 한 달간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고려아연은 이제 뭐 이번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신 거지만 그전에는 사실 존재감이 미미한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이라는 사명이 알다시피 아연을 비롯한 납, 비철금속에 있어서는 뭐 아시아 최대 기업, 뭐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분야별로 섹터별로 나누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기업인데 원래 비철금속이라는 게 관리, 관심이 없는 사안 아닙니까? 우리가 철이나 하지만 금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심이 많이 가지는데 비철금도 자체는 관심 별로 없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주가는 몇 주 언제나 평탄합니다. 평탄하고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장실가와 최실가가 3대에 걸쳐서 사이좋게 경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서 한 달 만에 30%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은범 회장 측이 내놓은 고려아연의 매수적 자사주 매입 단가가 이제 83만 원 올라간다면 최은범 회장 측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최은범 회장이 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7.5%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 최실가와 장실가가 나란히 3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 7.5%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누구의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개 매수를 하지 못할지라도 최은범 회장이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83만 원대 공개 매수가 진행된다면 최은범 회장이 승기를 잡았다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다 할지라도 최은범 회장이 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요 이슈가 먼저 나왔을 때는 MBK가 뛰어드네. 라는 그러한 좀 놀라움이 있었고 특히나 MBK 파트너스의 대표가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에 한국에선 처음이었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제는 약간 좀 쟁점이 자사주 매입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어떠한 현재 구간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 자사주 매입을 자사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좀 전 화면에 나온 대로
최인범 회장, 그 최씨 일가에 갖고 있는 지분 15%였고 장씨 일가 지분이 이제 33%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화면 아랫단에 보시면 LG그룹,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하나그룹 등이 최인범 회장이 다각도로 뛰면서 야 우리 고려 아닌 거 손잡아 보자. 야 너네가 왜 손잡아야 되냐? 우리 전기차 시대, 2차 전지 시대 아니냐? 우리 고려 아인이 2차 전지에 맞아서 획기적인 사업을 갖다 추진하고 있어. 그러니까 LG그룹, LG화,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하나그룹 등이 나란히 최인범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나온 대로 그들 이제 지분이 뭐라 18.3% 되는데 그 제휴를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제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인범 회장이 제시했던 고려아연의 자사주를 3대 그룹이 모두 가져가면서 또한 3대 그룹의 자사주를 또 고려아연이 가져가는 자사주 맞교환을 했어요. 이러면서 최인범 회장의 우호 지분이 할 수 있는 그 3대 그룹이 합쳐가지고 또 다른 이제 외국 지분도 있는데 합치면 18%. 그래서 원래는 25% 장실과 33%인데 합쳐버리니까 갑자기 최인범 회장 측의 지분이 33%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인범 회장이 다각도로 야 밖에서 봤을 때는 젊은 친구가 되게 일을 잘하네 라고만 평가했을 텐데 장실가에서는 어느 날 보니까 최인범 회장이 끌어들인 3대 그룹의 지분이 졸지에 최인범 회장의 우호 지분이 돼버렸다. 백기사가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장실가가 경영권 뺏긴 셈이 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결국 이제 은인 자중하던 장실가가 MBK를 끌어들여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자사주라는 거는 회사에서 잉여 자금으로 그 장중에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을 하는 거 하는 것인데 이거는 주주 전체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장실가 주식도 될 수 있고 다른 소유주의 주식도 될 수 있지만은 이번에 최인범 회장의 활동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은 이것이 최인범 회장을 지지하는 주식으로 바뀌었다. 자사주는 그래서 원래는 의결권이 없어요. 주총에 의결권이 없는데 자사주를 다른 곳에 넘길 때 의결권이 살아나요. 그래서 최인범 회장이 갖고 있던 자사주를 LG그룹이나 현대차그룹에 넘겼을 때 갖고 있던 현대차그룹, LG그룹 입장에서는 주총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장치일가를 지지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최인범 회장이 다가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제휴를 맺자 해서 제시한 금액이 자사주이기 때문에 그 자사주 갖고 있던 현대차그룹이나 하나그룹은 최인범 회장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사주가 원래 모든 주주의 주식이었지만 이런 경영권 분쟁에서는 자사주 갖고 있던 백기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자사주를 갖다가 법적 미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가 이번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핵심이 돼버렸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빨리 법을 갖다 만들어서 자사주가 이런 식으로 활동했을 때는 다른 식으로 제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또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의결권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우호적인 회사에다가 넘겨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면서 그 자체 지분이 이제는 고려아연 쪽 좀 긍정적으로 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분율이 역전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지분율이 역전이 됐어요. 최인범 회장 측의 지분 34%이고 그다음에 이제 MBK 그러니까 원래 장실가 지금 33%인데 여기에 MBK를 끌어들였으니까 네. MBK가 만약에 공개 매수를 다 마무리한다면은 최소 40%가 되겠죠. 근데 여기 40% 될 것 같으니까 그 아까 말씀 2일 날 이제 최인범 회장 측 부랴부랴 이제 3조 원가 넘는 이제 금액의 자사주 매입하겠다 얘기하면서 다시는 이제 지분이 역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는데 이 실제로 자사주 매입이 완료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고려아연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최인범 회장 측과 장실가 측의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자사주다. 그래서 자사주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적 미비 상황을 갖다가 개선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고려아연이 조용하던 주식인데 갑자기 30% 올랐으니까 나는 되게 기분이 좋네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그러니까 자사주를 통한 여전한 어떤 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던 이 기업이 3대 들어서면서 그렇죠. 아들 그리고 그 밑에까지 이제 손자까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20%는 현금을 갖고 계시대요. 현금을 갖고 계시는데 시장에서 비이성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과락 그렇게 급락할 때가 아닌데 그럼 그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이성적으로 해서 주가가 회복되면 그때 다시 20%대를 현금을 쟁여놓은 차원에서 다시 이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뛰었어요.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10%, 15%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인범 회장이 공개면서 83만 원까지 되면은 주가도 오르겠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바로 MBK 연합 측에서 이번에 자사주 매입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 소송을 걸었으니까 만약에 또 가처분 신청 인용이 돼 버리면은 주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에서는 이런 그 상황에서는 개인들의 최대 장점 무엇이냐? 민첩성이다.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나 매도를 할 때마다 다단계 걸쳐가지고 다 승인을 받고 근데 결정을 내려야 되는 둔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민첩하게 내가 주식이 주가 수익이 15% 났다. 그럼 빨리 팔아버리시고 그다음에 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면서 20%의 현금을 쟁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갖다 창출하시는 게 개인으로서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경제 뉴스에 민감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송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다가 야 이거 좋은 어떤 아이템이 되겠는데 그럼 즉각적으로 뛰어드셨다가 15%가 수익이 났다. 20% 수익이 났다면 미련을 버리시고 야 더 오를 것 같아.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고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은 경영권 분쟁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20% 났다면 바로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조정하신 게 현명하다. 이런 게 1년에 서너 번 나와요. 그러면 네. 서너 번을 갖다 20% 수익이 나도 그러면 100% 수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 투자를 하시길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해 드립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에겐 선물 같은 그러한 네네. 좀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또 기업일 것 같은데 보니까는 제가 깜짝 놀란 게 간밤에 스텔란티스가 CEO가 직접 나와서 우리가 배당금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서 주주 소각을 할 수 있을지,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좀 멘트가 나왔어요. 예, 예. 실적이 그만큼 부진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스텔란티스가 이제 한 이틀 전에, 오늘 기준 3일쯤 될 겁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나라는 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둔감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요 CEO랑 C레벨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둔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인식이 잘 안 된 게 뭐냐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CEO가 아닙니다. 주주들이거든요. 그 주주들에 대해서 내가 너네들에게 맡긴 돈으로 경영을 했는데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말할 의무가 있다. 그런 것을 IR 활동을 최소한 잘하지 않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당연히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나 C레벨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스텔란티스가 이제 3일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너무 북미 시장에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 그 중국 시장에서 원래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중국 시장이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던스에서 안 좋게 발표를 했어.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린 무엇이냐면 스텔란티스를 갖다가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분은 그런 분들 소수일 거고 스텔란티스가 세계 4위 완성차 기업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것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연휴 직전에 기아차, 현대차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년 대비 소수, 조금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은 가장 현대차, 기아차의 가장 큰 캐시카로 쓰는 북미 시장에서 미국 판매 실 전년 동기 대비 10%가 내려갔어요. 그럼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면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아차, 현대차가 좀 많이 내려갔는데 스텔란티스도 별 수 없다. 별 수 없는 어떤 국제적인 시장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대차,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염두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미래이죠. 떨어진 게 어쩔 수 없어. 미래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미래에는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현재 미국 페드가 50bp 내렸고 11월 달이나 12월 달 합쳐서 50bp, 어쩌면 11월 달 50bp 내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ECB도 이제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ECB의 마지막 매파로 불렸던 이사가 야, 나 비둘기파로 선언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ECB도 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중국 역시 한 주에 걸쳐서 계속 엄청난 재정 정책을 갖다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아마 다음 주나 한 달 내에 또 추가적 재정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그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개인들과 금융투자관들에게서는 돈이 주어지고 주어진 돈을 갖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주식차 잘 돌아가겠죠. 이런 관점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 내려갔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것이 주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이제 돈을 푸니까는 자동차 사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아주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너무나
얼마나 많은 돈을 푸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오늘을 만든 것은 장기적으로 일단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국의 인구가 되게 안 좋아요.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소한 인구가 사실 청장년 인구가 노년층 인구를 떠받쳐야 될 그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시진핑 체제가 12년 차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중국 경제가 지향했던 시장 경제 대신에 획일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면서 중국 경제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없는 한 중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하지만 워낙 많은 돈을 푸니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한 달 정도는 중국 경제가 되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관련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기아차, 현대차의 주가가 물론 현대기아차 중에서 별로 못 팔아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기아차나 현대차가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는 그래도 구조적으로 좀 실적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완성차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